오늘은 감자 딱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감자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평소에 감자로 요리를 하기 귀찮을 때 그냥 쪄먹기만 하셨나요? 물론 감자는 쪄먹어도 맛이 좋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색다른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감자를 준비해주세요. 크기는 크게 상관없지만 큰 감자가 보기는 좋을 겁니다. 준비한 감자는 흙을 살짝만 헹궈주시고요. 감자칼이나 칼을 사용해서 껍질을 깎아내줍니다. 혹시나 껍질째 먹고 싶으신 분들은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될 겁니다. 감자 손질이 끝났다면 적당한 크기로 감자를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얇은 크기는 감자뻥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 5mm 정도의 크기로 썰어줍니다. 감자를 썰었다면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감자를 버무린 뒤에 감자 속에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자 속에 수분이 빠져 감자를 구웠을 때 뻥튀기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자가 화면처럼 잘 휘기 시작한다면 나온 물은 버려주세요. 이제 키친타올을 사용해 감자의 수분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으로 보면 귀찮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직접 해보시면 금방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물기까지 다 제거했다면 에어프라이용 용기에 감자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180도에 약 10분간 감자를 조리해주시고요. 10분이 지나면 감자를 한 번 더 뒤집은 뒤에 10분간 더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감자를 확인해보시면 쌀뻥과 같이 감자뻥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감자 딱 한 개만으로도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짠! 정말 맛있는 감자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감자의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감자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